새끼 자꾸 맞질라 그래. 아, 이 진행은 여러분 순위 가장 아 그래 순위가 좀 약간 그거긴 해. 그래, 아, 갑시다. 순위가 가야지. 최적화돼 있긴 하지.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메인 디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끝까지 텐션 올려가지고 끝까지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합시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맞아 맞아. 합시다. 자 일단 상렬이 오면 바로 시작할 거고 일단은 뭔가 이게 메인이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신선하긴 해요. 이 사람이 이걸 한다고? 존나 맞아, 맞아. 신선합니다. 예. 신선하긴 해. 네. 어, 맞아. 신선하긴 일단은 안 신선합니까? 신선하잖아요. 제가 왜? 일단은 순위 오면 여러분 컨텐츠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순위 오면 자 일단은 순위가 빨리 와줘야 되는데 아 지금 금방 오니까 어차피 아, 지금 밖에서 어. 지금 세트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야 순위가 오면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 맞아 순위가 말해, 그래. 얘기하는 게 맞아. 예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걱정 예. 마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내 목이 너무 목소리가 너무 웃겨서요. 아 형 근데 목소리 예. 생각보다 많이 안 갔는데? 나 지금 목 많이 갔잖아.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못 느껴? 그러니까 이 형은 내가 볼 때 그거야. 뭐 목소리 자주 쉬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목톤을 올려서 아. 목 쉬는 거 아닌 거 게끔 맞지. 나도 어, 원능, 원능을 나 진짜 몸 많이 쉬었어. 아, 성대 잡아서 얘기하는 거. 어, 원능, 아, 원능, 안녕하세요, 원능.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이게 이발성 해야 되는데 좀 이발성 좀 이상하잖아. 세자 같잖아. 형님들. 세자 같아. 아, 이게 어. 그냥 하던 대로 해. 그게 나. 목 쉴 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데나 예, 예, 예. 자, 일단은 10시가 어떻게 보면 24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죠. 이거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컨텐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서 야 니네 24시간 안 끝내? 컨텐츠는 끝까지 끝내야죠. 그렇죠. 이거 하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예,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번에 컨텐츠 진짜 회의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조커가 진짜 컨텐츠 요즘 머신입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손 물어뜯고 손 냄새 맡고 이질하다가 맞아요. 이지랄 존나 합니다. 약간 냄새 맡아요. 뭔가 생각도 잘하긴 해.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진짜? 아니 그 이게 습관 자기 냄새 막 냄새 이거 맡는 있어, 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렇게 어. 이지랄 하는 거. 이런 습관 가진 사람 존나 많아요. 자기 냄새 맡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내가 맡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막 사람들이 자기마다 버릇마다 따르 막 자꾸 냄새 맡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나 형밖에 못 본 거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 약간 그런 거 있어. 습관. 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너 뭔 습관이야? 아, 얘 끙끙 알아. 얘 끙끙 알아. 뭔지 알지? 나 진짜 나 그 맞아. 있어. 맞아. 나 그 진짜 아니, 너무 오늘 좀 오버한 거 아니야? 맞아. 뭔지 알지? 너 그거 문제야. 아, 나 틱이야, 틱. 진짜 아 진짜 이게 내가 방송 초반부터 말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따라하다가 이게 나 똑같이 됐어. 이게 안 고쳐져. 이게 버릇이야? 버릇이야. 버릇 생긴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하잖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와. 아 나 진짜 배그야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존나 잘 따라해. 맞아. 아 있어 있어. 아 진짜 있어요. 끙끙거려.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나 근데 솔직히 이거 존나 귀여워. 이 새끼 이지랄할 때. 맞아. 귀엽긴 해. 이 새끼. 이지랄할 때 봤어. 맞아. 처음에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들으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 맞아. 친구, 여러분들 친구 놀리면 안 됩니다. 저 친구 놀리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따라하다가 메이저 BJ들은 어딘가 하나 좀 약간 결함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애들은 없는 것 같아. 하나씩은 맞아. 최소 하나 두 개. 나는 없어. 근데 진짜 나는 진짜 없어. 나는 없지. 특별한 행동이나 이런 게 없어. 맞아. 이 새끼는 좀 없는 것 같긴 해. 버릇 같은 게. 그리고 솔직히 10년 이상 방송한 사람들은 약간 말투라든지 노이조 말투다라고 야 순수한 게 아니야 이 새끼들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방송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투 자체가 비슷해질 수도 있지. 나는 진짜 없어. 야, 그런 거 있다. 진짜 남의 방송 다른 사람 누구 자기 자주 보는 방송 맞아, 있잖아. 맞아. 무의식 중에 따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 아 진짜 그게 있어. 방송 보고서 존나 맞지. 형님들 왜 그러세요? 진짜 존나 많이 뭐 따라하게 돼. 진짜 안 해요. 요즘 솔직히 인정이란 단어를 많이 쓰긴 해. 인정? 인정? 인정. 나만 인정. 자 그러면 남순이 그럼 소개해 주는 걸로 자, 이번 콘텐츠는 남순이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소개해 주고 나 잠시 담에 빨리. 아 피고 피고. 얘기하고 콘텐츠 얘기하세요. 뭐 짰는데? 자 텐션 올려서 갑시다. 저 좀 죽여주세요. 왜요? 다 같이 가.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지금 콘텐츠를 막 딱 소개하기 그거 전에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지금. 아 밖에 많아? 잔치집이 지금 거의 추석이야. 이렇게 있어도 되나 지금?
시간 시간 끌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도착을 안 했어요. 아 몇 몇 명 그 누가 도착을 안 했죠? 몇 명? 두 명이요. 두 명? 응, 두 명이 도착을 안 했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하시던가요? 30분까지 도착한다 그랬는데 아직 벨이 안 눌려져가지고. 아, 비제 난 30분 전에 딱 말해줘야 돼. 그래야 그 딱 그 시간대에 오기 때문에. 근데 형 컨텐츠 소개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제는 좀 얘기를 합시다. 던져봅시다. 얘기해도 된댔어. 어 해도 된 누군지만 됐어. 얘기하지 말자. 사실 조커한테 설명하라 그랬는데 너한테 하래. 너한테 던졌어. 자 오늘은 이소룡의 블라인드 소개팅입니다. 오~ 자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네.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냥 보시면 네. 되고 이소룡의 블라인드 소개팅. 그래서 소룡이 안 보이는 마이크,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크 잠깐만 꺼줄 수 있나요? 왜요? 이게 맞나요? 마이크 잠깐 꺼봐. 뭐요? 아야 여러분 아, 죄송해요 마, 혼동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못들어 제가 아,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혼동이 있어가지고 창구라의 창구라의 아바타 아, 소개팅 아 창인형의 소개팅인데 아 어디 아 졸리세요? 네? 졸리세요 잠을 많이 못 잤나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제 소개팅 방송을 제가 소개할 네. 줄은 몰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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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어, 바뀌게 됐냐면 예, 형이 예, 예. 소룡이 이게 원래 이게 내용이었는데 예. 갑자기 대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저의 소개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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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잠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고요. 원래 이소룡 빨라 그러는데 예 좀 예, 뭔가 못 믿어서 아, 예, 예, 창구라형으로 바꿨는데 이 새끼가 다시 또 바꾼 줄 알고 맞아. 우린 또 바뀐 이게 바뀐 건가 싶어갖고 마이크 끄라고 하는 거야. 소룡이가 그러면은 어. 상대 못한다고 약간 좀 판단을 했기 어. 때문에 이 정도까지 뭐 얘기야 정나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맞아. 헷갈렸어 잠시. 근데 어차피 중간에 소령이 들어와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내가 좀 그래도 연애 경험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좀 리드를 해주는 거지. 소령이가 살짝 찐따가 있으니까. 중간에 보고서 리얼로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형이 진짜 소개팅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 네. 그러면 계속 가야죠. 만약에 어. 근데 이게 소개팅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나 진짜 신호 보낼 거예요. 나는 진짜 나 진짜로 창구라의 진실을 알고 싶어. 뭐냐면 어찌 됐건 역혜문 걸러를 처음부터 외쳤던 게 아니잖아. 맞아. 이 형이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역혜문 걸러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형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형이 거르는 역혜문이 있고 안 거르는 역혜문이 있을 거 아니야. 조코야 뭐, 너는 내가 왜 역혜문 거르는지 알지? 알아. 그니까. 역혜문한테 많이 되었어. 심각하게. 아 진짜 이거 진짜 불안하네. 저 진짜. 부처님이에요. 네. 형이 사람을 잘 믿어? 네. 아 근데 이 형 사랑하면은 많이 좋아할 것 같긴 해. 아 근데 아니 형 오늘 창구라 하는 거야? 아 네. 저예요. 그럼 형도 형 솔직히 솔직히 형도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 그래. 어? 형도 솔직히 좋은 역혜미 있다. 네. 그럼 만날 수 있잖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형도 좀 찐텐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형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어. 어떤 거? 제가 어떤 신호 보낼래요? 아 근데 역혜미한테 직접 보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는 신호를 드릴까요? 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우리 오해할 것 같아. 되게 오해할 것 같아. 확실한 걸로 좀 해주면 안 돼? 확실한 거. 근데 이 형들도 봐도 상관없지 않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알지. 누가 그래? 봐도 저게 다 나올 텐데. 아,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신호 보내는 거지. 아, 마음에 들면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이거 맞아. 좋아. 이건 아 좋아. 그 신호로 오케이. 매니저분들 나 커피 좀. 나 근데 창구랑 제 역혜미랑 사귀어서 우결하는 거 보고 싶어. 왜냐면 맨날 역혜문 걸렸는데 아, 방송에서 막 역혜문을 움켜라고 아 잠깐만요 그러면. 걸렸어요 왜? 머리가 지금 흐트러져서 걸렸어요 이걸로 안 돼요 야 어떻게 야 이걸 알았다고?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와 이걸 알아버리네? 미쳤네 이 새끼 진짜 고유 진짜 과학수다네 방 보이지 않았나? 안 보였죠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인정 대단하세요 안 보였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이소룡도 한다고 말했죠? 아니요. 그거 아니 방한다고 말했어. 안해 그랬어요. 왜냐면 소룡이가 아예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아, 그 손을 빼자. 솔직히 창현이 근데 중간에 그 이만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소룡이로 할 거냐, 창구라로 할 거냐 얘기가 많이 나왔어. 근데 그러다가 솔직히 이미 설명했어요. 설명 다 했어요. 아, 일단은 형이 먼저 가야지. 그건 맞지. 나부터 가야지. 그것도 맞지. 아직 어리잖아. 어리잖아. 형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일단은 이상형은 외적으로. 아, 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크게 많이 안 근데 이쁜 여자랑 많이 사귀었잖아. 누가요? 형. 제가요? 형 우결한 사람 다 네. 이뻤잖아. 근데 안 사귀었잖아요. 아 우결만 했으니까. 우결만 했다고 해서 사귀진 않았는데요. 근데 거기다 보면 이 형이 좀 나이 어린 역임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맞아요. 나이 어리면 진짜 어, 나이 좀 많은 이렇게 방송 많이 하는구나. 아, 대화가 안 통하면 무시하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랑 일단은 10살 이상 넘어가면은 뭔가 여자로 절대 안 느껴져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절대 막 꼬맹이들이 들이대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 세대, 그 당연히 좀 공감등이 틀리지 않는데 안 되는데. 아예 안 느껴져요. 아예. 아, 누나는 싫어요. 안 됩니다. 그럼 집에 다 보내야 되겠는데? 자, 10살 차이 나는데. 누굴 불렀길래. 아니. 그럼 뭐 망고 누나 불렀는데. 아니. 누구 불렀는데? 아, 집에 다. 아, 나 근데 이채인 님 같은 스타일 좋아해. 누구? 이채이. 이채이? 나 아, 그런 스타일 이채이 좋아해. 누나? 굉장히 뭔가 그 털털하기도 하고. 털털하고 굉장히 속 깊고. 잠깐 내성적이고 그런 분들 좋아해요. 이채이 누나가 내성적이라고 사람을 좋아해요. 너 실제로 봤어? 실제로 봤지. 나도 실제로 터져 봤지. 솔직히 채이나 매력 터져. 아, 내가 매력 나 그 성격이 너무 좋아. 진짜. 채이 님 좋고 요즘에 봤던 실 외모적인 거는 이슬 님 괜찮았던 것 같고. 나는 계속 이슬 님한테 말해가. 아니 마이빈님 내가 이거 계속 이야기할 때부터 뭔가 그 이상하긴 했어. 밖에서 아, 그 정도야. 밖에 보고 왔어? 아니 아직이요. 진짜 내가 본 역캠 중에 실물 원탑이야. 내가 잠시 봐. 그러면 내가 잠시 보고 리액션 한번 해도 돼요? 나 진짜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탑 한 명 있어 진짜. 형 그리고 형 그 여자 이상형이 같이 리니지 시킬 여자 말고. 아유 안 시키죠. 아 진짜로? 네. 찐으로. 안 시키죠. 아, 근데 이 형 역캠을 걸러 막 자꾸 이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이 형은 역캠 만날 생각. 우와. 야 너 어떻게 섭외했어 이 새끼. 아니, 자, 한번, 이 새끼. 야 씨발아. 아 보고 봐. 아, 내가 하고 싶다 씨발. 와 한 명만. 아 나 한 명 원탑 있어. 역시 섭외 남순. 한 명 원탑 있어. 혹시 성형 많이 했냐? 아니 오바하지 마. 아니야 내가 표현해줄게. 이런 여자한테 이런 말. 아 자 좀 목소리 다 나오니까. 여자한테 이런 말하기 그러는데 대가리가 존나 작아. 이 형인 줄 알았어. 약간 소두야? 다비치의 그 안돼 형! 아 이제 그만 얘기해. 아 잠깐만 형 그만 얘기해. 어떻게 섭외했어? 그만 얘기해 이제. 그만 말 그만 야죠. 어떻게 섭외했어? 개새끼 섭외하는데? 아 형 형 또 스포할 거잖아. 아, 스포 안 해 스포 안 해. 어 진짜 어떻게 섭외했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역시 섭외 남순이야 인정합니다. 누군데? 아 근데 형 아니 근데 막 아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요? 항상 제가 섭외할 때 무슨 콘텐츠인지 안 말해도 그러나 섭외 진짜 섭외를 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얘들아. 원래 어느 정도 오늘 어떤 콘텐츠는 대충 말해요. 준 다음에 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듣고 이제 아 안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거든. 일단 무조건 어떤 콘텐츠 말 안 하고 무조건 불러 일단. 아니 근데 혹시 오늘 참고로 속해 된 거 알아요? 걸그룹이 왔어요. 그 정도야? 걸그룹... 아 말해야지. 아니 대고 이렇게 들이 말해야지. 참고로 속해 된거 모른다고. 모르지. 안 돼 형. 형 창현형이 어땠어? 아 창현형 어땠어? 아 창현형 아 근데 왜냐면 명탄상이지. 아니 왜냐면 역캠들 사이에서도 창구러가 주적이야. 아니 막 그래 있다니까 얘들아. 안 좋은 이미지를 그래 역캠을 파괴한다 가 이런 프레임이 역캠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남자친구 있는데 없는 척만 안 하면 저의 적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밴드맨도 좋았다. 그러니까 네.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왜?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지만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없는 척만 안 하면 나는 적이 아니에요. 창구라가 아니라 창솔직이었네. 아, 적이 아닙니다. 진짜 솔직하네. 솔직합니다. 좋아요. 그래. 창진실이네. 와 저 기대 아 내가 더 기대된다 오늘. 그리고 난 소개팅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 배워야 돼. 형 나 형 소개팅 한 적 있어요? 근데 막말로 저도 소개팅 한 적 한 번도 없어. 아 일도 아니, 없어? 선 본 적 없어 선? 한번 정도 아니잖아. 왁구로 보나 아니야 재력으로 보나 계속 왜 선을 봐. 아 사회 부정 요즘에 28 보통 선은 여자 좀 뭔가 좀 바빠서 여자 만나는 능력이 없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선이야. 그래요? 이 형 능력 홍대 바닥만 걸어다녀. 아, 내 말은 여러분 아니 내 말은요 뭐 창고라 형님이 결혼사무소 있는데 있잖아 결혼업체 막 그런 데 가서 선 자리를 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형. 아 진짜로? 집 밖으로 안 나갑니다 저. 와 나 오늘 그, 여러분들 그런 게 재밌잖아. 예전에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나 솔직히 우결 같은 거 보는 느낌이 약간 드라마 같은 보는 느낌이거든. 아 근데 형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유동은 우결축이 존나 많아. 나는 오늘 와 대면 대박이다. 나는 오늘 창구라의 소개팅을 영화 한 편으로 따지자면 악마를 모았다. 역캠들아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아 역캠들이 모른다며 좀 창구라 진짜 보고 싶은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당신은 잠시 후에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악마를 보았다? 정찰할 거예요 당신한테. 그래 형이 약간 아, 우리한테 시너지를 보내주기로 했잖아. 약간 그 여러 가지 이런 게 하면서 시너지를 보내주기로 했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일단 여러분들 역캠분들 와 진짜 오늘 아 근데 대박이야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어, 나 먼저 한 명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어. 소개했지? 누구길래 그러지? 아, 보면 알아.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아, 나 탱단님 나왔으면 좋겠다. 탱단님. 탱단님 실물을 꼭 보고 싶은데. 왜? 갑분하지 말고. 아, 탱단님. 탱, 아니, 그러니까 탱단님은 그냥 뭔가 연예인 같은 느낌이에요. 연예인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할까? 난 그래도 역캠 중에 실물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코코. 오. 한 아, 번도 못 봤어요. 나도 한 번도 아, 못 봤어. 코코지 군형. 어,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어,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부산 살잖아요. 어, 맞아. 마산 살걸? 맞아. 마산. 어. 부산 우리랑 같은 이제 부산 경상도 출신이에요. 맞아. 어, 사투리 쓰고. 코코니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 실물로. 왜냐면 시상식 같은 데 가 보면 비제를 거의 다 만난다. 맞아. 거의 다. 나는 코코니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어, 진짜네. 어. 한 나는, 번도 못 봤어. 나는 박민정님. 박민정님. 아, 박민정. 어, 나 민정님 본 거 같아. 봤어. 아, 봤네. 무슨 뭐 상 받으러 갔는데 엄청 이쁘셔. 아, 진짜. 엄청 이쁘. 아, 맞아. 도복순. 도복순님. 그러니까 보고 싶다. 합방을 안 하시는 여비지 애들이 약간 좀 보고 싶긴 해. 맞아. 약간 연예인들로 치면은 CF만 찍는 그런 느낌? 그죠. 팬들 다 이쁘지. 다 이쁜데 그 중에서도 뭔가 유니크한. 나무늘 봉순. 그 아, 너무 보고 싶다. 아, 제발 보게 해줘. 제발. 진짜 아니 왜 보고 싶어 하는 거야? 팬 한 명의 팬으로서 아니면 이상형이야? 뭐야? 나 물소야. 나 은근 물소야. 근데 그런 뭔가 순수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맞아. 순수한 맞아. 스타일. 자 일단 여러분들 남수가 준비하고 기다려 좀만 기다려주면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가서 보면 안 되지. 아, 나 어, 안 되죠. 나 아,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데. 형이 잠깐 가서 얼굴 보여주잖아. 역행도 다 도망가. 맞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 형이 아니, 오늘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형이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방송은 몇 프로로 생각하고 아니면 진짜 진짜 이상형이 있으면은 나는 그냥 바로 그냥 돌직구야. 나는 알잖아. 진짜 아예 방송 생각 안 하고 100% 그냥 저 사람들도 근데 이 마인드로 왔어야지. 방송 생각이 아니라 진짜 소개팅할 마인드여야 되는 거지. 저분들은 모르고 왔어요, 일단. 아, 소개팅. 아니야. 소개팅 알고 왔죠. 아, 소개팅 아는데 그 상대가 누군지 몰라. 아, 그래서 그거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소개팅이었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맞죠, 그냥 찐으로 해줄 맞죠. 거야. 그러면은 네. 저 캠분들 생각은 이거야. 남순이가 일단은 뭐 섭외전을 했기 때문에 남순이는 일단 제외를 해놓을 것이고 소룡, 성태, 창현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맞지. 세 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홍현아 이제 여캠이 막 각을 재거나 누가 봐도 이제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방송만 생각하고 그래요. 파괴시킬 거예요. 진짜. 아 아니, 파괴를 왜 이렇게 시켜? 왜 새끼들 속박을 하냐 이 개새끼들. 안 된다고. 아 농담을 하고 이 개새끼들아. 나도 뭐라도 한 밥그릇을 내먹어야 될 거야. 막말로 새끼 내가 못 가지면 파괴시킨다 이거 아니야. 그냥 재밌게 해야죠. 방송 방방으로 해줘야죠. 캐럿에 밀가루 뿌리는 거 아니야? 안 뿌려요. 제발 돌발 행동하지 말았지요. 마인드 존나 멋있는데? 가질 수 없으면 부수겠다. 존나 멋있지 않아? 어 존나 멋있긴 해. 어 인정 존나 멋있긴 해. 멋있긴 한데. 어 존나 여러분들 안 멋있어요. 나 순간 그게 상남자답긴 해. 어 맞아. 아니 코트 형은 약간 연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상남자 아니면 약간 여자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난 여자한테 좀 맞춰주려고 하죠. 왜냐면 내 왔고 일단 보고 나서 나한테 관심 표현해준다는 것 자체가 여자가 굉장히 그 마더 테레사야 진짜. 그래서 나는 열과 성의를 다해. 약간 야. 그런 느낌이야. 옛날엔 안 그랬지 나도. 약간 코바라기네 진짜로. 어, 코바라기네 느낌. 그런 느낌이야. 형은 연애 스타일이 어떤데? 난 일단은 웬만한 거 다 해줘. 해줄 수 있는 거 일단 다 해줘요. 근데 이 형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럴 것 같아. 다 맞춰줘. 어. 근데 이 형은 좀 비싸게 굴어도 되지 않아? 어떨 때 보면 이 형 겁나 잘생겼어. 창현이 형 밖에 대기해주세요. 오 준비됐습니다. 나가면 되나요? 오 존나 떨린다. 아, 존나 긴장됐는데? 준비됐습니다. 창구라 소개팅. 아프리카 최초죠? 네. 야 그... 이거 좋아. 눈에 물만 묻히고 올게 빠르게. 오케이. 눈에 물을 왜 묻혀? 아 태세 좀 높이게. 어. 아 졸리지. 피곤하지. 피곤할 수 없어. 잠깐만요. 어 어 긴장돼. 아니 나는 솔직히 저도 약간 좀 우결층입니다. 우결층이기 때문에 약간 좀 두근두근되긴 하네요. 확실히. 소개팅엔 창맨 립밤. 아 씨발 진짜. 아나 끝까지 온 거면 보이네. 조금만 쳐. 소개팅엔 창맨 립밤이네 이 개새끼. 아이고 와, 주머니에 중에? 들어가네? 와 이 새끼. 와 세일즈맨이다 세일즈맨. 소개팅엔 창맨 비비크림. 야, 저 커피 좀 갖고 갈게요. 오케이.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미친놈 같아, 진짜. 오, 뭐야 여기. 우와, 세팅 뭐야? 우와. 나 저기 나가면 돼. 나 화장실 좀 갈게. 어, 어차피 근데 보지 말고. 네, 여러분도 요...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카피해 가지고 살짝 가지고 가야 돼. 아, 카피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하고 그때 그거 말해야 되잖아. 뭐. 방제 바꾸자. 아, 방제 바꿔. 어떤 거? 형, 뒤로 와 봐. 뒤로 와 봐. 와 세팅 지렸네 진짜 소개팅
분위기 다르다. 그거 말해요. 어. 아, 확실히 남순이가 이런 거 진짜 컨텐츠 잘 짜긴 해. 아니 이거 그냥 카피해온 거야. 야. 섭외, 다시 또 한 번 더 인정한다. 섭외가 문제지. 카피. 아 인정한다고 씨발려나. 잘하는 소리야. 와, 근데 섭외는 진짜 형 너무 너무 사긴 하다 진짜. 와. 야, 이 화면을 어떻게 돌려? 아 좋아. 내가 방대 한 번 더 수정할게. 일단은 와 이거 대단하네. 일단 여러분들 딱 보시면 와 진짜 속이 든 느낌 난다. 뭐 신선하게. 어 난다. 맞아 맞아 맞아. 야 약간 그 룰룸 하긴 했는데 약간 그래도 원래 컨텐츠 돌고 도는 거긴 한데. 아 근데 나도 진짜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가슴 콩닥콩닥거리지.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어. 만약에 나도 만약 혹시나 외지랑 결혼 안 했으면 나도 이런 소개팅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아예 그러기엔 너무 먼 길을 왔어. 아 너무 너무 먼 길을 돌아.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어 일단 여러분 준비하고 있고 좀만 기다려 주면 바로 할 겁니다. 자 남순이 왔고요. 예. 형 형이 중앙 와. 어디 가는 거야? 형이 중앙 이게 해야 되니까. 어 내가 여기 뒤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참고로 잘 생겼다 솔직히. 네. 아 형 어디 나도 안 빠진다니까. 야, 얼굴 그리고 잘. 야 솔직히 남순이가 잘 생겼으니까 솔직히 네 창고라고 돼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창이 형 훨씬 잘 생겼죠. 아야 취향 차이 취향 차이. 아 근데 누가 봐 남순이가 잘생겼네 진짜. 아 좀 역겹다 야 형 진짜? 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난 남순이 그래도 좀 남순이가 잘생겼지. 아 나이로 내가 이겼지 이건 취향. 그건 그래. 내가 아 근데 저 형도 아니 저 형도 지금 저 나이에 저 나이가 저 얼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텐트 안 보게 해야 돼. 맞지? 그래야 재밌어. 어 맞아 맞아 맞아. 텐트장 보면 텐트장 보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 아바타 소개팅 그냥 가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아바타 소개팅입니다. 네. 그냥 소개팅이 아니라 아바타 소개팅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냥 예, 예. 창현 진짜 약간 좀 소년같이 생겼어. 들려? 어 맞아 들려? 네, 들리냐고 들립니다. 이 새끼야 우리한테 지금 들려 안 들려? 네. 들려요. 아 야 일단은 니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나한테 다 들려. 아. 그러니까 그래 이어폰을 껴 이어폰을 끼라고 저기 얘기했잖아. 아니고 아니면은 지령 아닐 때는 꺼줘. 조용히 얘기했다. 아 씨발 저기 하여튼 뭐야. 형 내 말 들리세요? 나는 껐다니까. 난 꼈어. 저기요 제 말 들리세요? 어 들려. 이어폰 끼라고. 이어폰 꼈다니까? 제 말 들리시면 1을 외쳐주세요. 이거 방송국은 1111111111111 전화 지금 여기 전화 들어가잖아. 근데 바로 왔다. 지금 제 말이 들리면 1을 외쳐주세요. 봐봐 이거 방송이다. 1 아, 여기로 들린다니까. 1 근데 바로 안 받았잖아. 아 다 딜레이는 있어. 1 딜레이는 있습니다. 딜레이는 아, 있어. 전화는 못해. 아 이게 아 방송 딜레이가 있으니까. 방송 딜레이가 있으니까. 아 이 방송 딜레이. 아 이 방송 딜레이야. 나한테 지령을 줄 때 한 명만 지령이라고 오디오 물리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 자 첫번째 저 첫번째 소개팅요. 아 누가 내가 저기 살짝 갔다 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 형들 이거 우리가 약간 좀 조용히 해야겠다. 지령 내 입장 빼고 조용히 하고 진짜 한마디 한마디나 너무 헬파트 할 수 있으니까 둘이 하는 거 보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래 소후에 약간 안에 들어가서 한 명만 불러주세요. 남순이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전화인데 방송 딜레이 때문에 어 방송 딜레이 때문에 어. 이것 또한 방송이기 때문에 남순아 일로 와봐봐. 봐봐 이 이어폰 꼽아봐봐. 방송 보고 꽂으면 어떠냐면 니네 방송 목소리 다 들려.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지령 줄 때만 지령 주고 지령 안 줄 때에는 멘트 없든가 아니면 끝은 막 해줘야 돼. 말해봐 말해봐. 지령 줄 아, 때만 세세. 안녕하세요 제 말이 들리시면 1번을 외쳐주세요. 아, 지령 줄 때만 쳐서 아, 얘기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닐 때에는 끄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 진짜 무슨 할아버지 같았어. 아, 나는 처음 해가지고 말할 거 처음 해봐. 괜찮아. 음소거 하고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이거 또 처음 세팅하는 남수가 처음 세팅하는 거라서. 아 맞네 형 음소거를 한대. 어, 음소거. 아 음소거. 자 음소거 했어. 음소거 했고 자 이제 그러면 들어가면 되겠어. 처음 첫 번째 소개팅이야. 재밌겠다. 음 깔아주세요. 어 좋아. 가자. 혹시 커피숍처럼 음악 좀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대단한 어, 걸로다가 핸드폰으로 좀 틀어주세요. 채팅. 채팅자 매너 채팅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니저님.
달달한 걸로다가 많이 좀 틀어주세요. 멜론 DJ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예. 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저 궁금하거든요. 이게 떠오는 거냐? 근데 이 형 여성분들 안 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절대 파괴 안 시켜요. 여러분들 저희가 봤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자 앞에서 떠는 걸 그런 부분들은 맞아. 떠는 걸 못 봤는데 남편이 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절대 파괴 안 시킬게요. 약속. 아 근데 이거 행사도 안 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찐속이 됩니다. 아 그지 거야. 어 언제 들어오시지? 노래 소개팅 때 들어오면 꺼줘야 돼. 꺼달라 할때 노래 꺼달라 해주세요 창현이 형. 리얼로 가. 야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 아 노래 좀 꺼주세요. 노래 좀 꺼주시고요. 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을님. 아 가을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아니 앉으셔야 돼요. 제가 준비 한건 없고 커피 한잔 드세요. 네. 예, 예. 꺼놓을게. 아, 짠하고 드실래요? 저 근데 누구세요? 박하은이라고. 아, 네. 아,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야, 말 좀 나긋나긋하게. 이거 채팅창 보면 안 돼요. 개새끼야. 아, 네네. 꺼주세요. 진짜 소개팅처럼 소개팅처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뭔가 말이 조금 헛나갈 수도 있어요. 좀 나긋나긋하겠습니다. 나긋나긋하겠습니다. 실례지만은 그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저 27살이요. 27살? 저 나이 아세요? 아 10살 차이 나요. 아 37살. 와 진짜 동안이시다 근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37살이고 36이고요. 9살 차이네요. 초반 초반이죠. 저 30 초반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노래 자랑 많이 보고 있어요. 노래 자랑이 아니라요. 거리 노래방이요. 아 죄송해요. 노래 자랑이라뇨. 아 노래 아 나긋나긋하게. 네. 예. 거리 노래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어서 네. 다른 방송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혹시 여캠이신 거죠? 네. 아, 제가 방송을 잘 안 봐서 그러는데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어, 네. 여캠 싫어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요? 여캠 싫어하지 아, 저는 여캠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을 싫어하냐면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없는 척 하는 여캠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경험 담이겠죠? 아 그랬구나. 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네. 재밌네요. 왜요? 아 그냥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방송 봤는데 네. 취미생활 뭐, 이렇게 물어보고 홍해줘. 나는 뭐 식사 데이트하는 여캠은 뭐 걸렸네 이걸 봐가지고 네. 여캠을 싫어하시는. 아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혹시 취미 같은 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취미가 뽑기예요. 뽑? 예? 예? 뽑기요? 식대. 제가 리니지 뽑기를 하는데 장난이고요. 네. 취미는 저 그냥 취미 약간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거 좋아해. 어. 네. 뽑기는 뭐예요? 뭔데요? 아 그냥 장난.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뽑기 많이 해가지고 네. 뽑기를 이제 취미로 한다. 네. 드립을 치고. 아, 아 그래요. 아, 저도 뽑기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죠. 저 이제 집에서 맞네. 방송할 때 거의 일단 뽑는 걸로 시작해서 뽑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뽑기 인생이에요. 참여 한번 하러 오실래요? 저희 제 방송에. 이쪽을요? 그럼 서로 뽑아주면 되겠네요. 아 예. 사람이 혹시 그거 뽑은 거 돈 되나요? 제가 비싼 밥을 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구나. 돈 되나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저희 거는 뽑으면 일단 1, 2억 정도 되거든요. 바로 갈게요 그럼. 예 네, 뽑으러. 일단은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은 뭐 같이 이렇게 서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죄송한데 제가 솔직히 한 달에 조금 수익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오. 달에 잘 벌 때에는 한 3억까지도 벌어봤고요. 아, 갑자기요? 예. 네. 달에 잘 벌 때는 3억까지도 벌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서로 수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요? 살짝 언더리가 예? 그럼 제가 실례지만 어느 정도 버는지 좀 궁금해. 한 달에 그냥 저만 알 수 있게끔 6억이요? 어? 야 뭐? 이거 아니에요? 아 6억을 제가 이게 6억 아니에요? 아 6억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 아 사랑합니다. 네 6억을 합니다. 아 6억이면 사랑하죠. 예 사랑한다고요. 아 6억이면 사랑해야죠. 사랑하죠. 아 이게 얼마인데 이거 하나인가?
예? 이거 하나?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잘 벌 때만 아 잘 벌 때 아 저도 잘 벌 때고 요즘에는 뭐 잘 벌면 한 4-5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많이 버신다고 들었는데 아이 아마 그 정도 유튜브랑 이제 그런 네. 걸로 되게 잘 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전이고 지금 좀 힘들고요. 비비크림 나... 잘 되시죠? 아, 아 예. 비비크림 여기다 하나, 올려놓으시죠. 아 제가 하나 챙길게요. 아 그 남자 볼 때 어디 보세요? 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뭔가 여성분들을 볼 때 얼굴도 볼 거고 뭐 어깨도 볼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뭔가 성적인 취, 아 취향이 아니 어디로 보세요? 보통 아 외모 부분을 봤을 때 보통 어떤 거 보시는지 아, 당황해하네. 몸 어디 보세요? 몸 네. 몸 상체요. 상체. 아 저 근데 옛날에 네. 티셔츠 벗고 춤추는 거 봤었거든요. 이렇게 막 벗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3등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그거 좀 질차 탈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 예, 멋있더라고요. 저는. 아, 네. 저 운동 많이 하거든요. 한번 이거 만져보실래요? 예? 만져보실래요? 아, 예. 오. 아니 아니요 여기 말고 아래 만져야죠. 그 아래 그래 아 그 아래가 있거든요. 버튼이 있어요. 앙키모찌를 만지는. 예예. 예. 해주세요 빨리.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하세요. 앙키모찌? 정말 앙키모찌네요. 앙키모찌. 나름 운동 좀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진짜 몸이 되게 좋겠다. 그때 화면으로 봤을 때도 되게. 아, 솔직한 거 좋아하시죠? 아, 솔직한 거 좋아하시죠? 제가 근데. 아니, 너네들이야, 너네들이. 아니,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소개팅 방송이 다섯 번째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 저는 뭐 일단은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 생각하고. 아니, 왜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 소개팅을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연인을 찾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만하고 싶어서. 아, 그만하고 네. 싶어서. 남순이가 자꾸 부르나요? 에? 남순이가 자꾸 부르나요? 아니 뭐 아,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슴 얘기가 나서 그렇긴 하는데 가슴... 갑자기 가슴이요? 아니 제가 가슴 얘기 하시길래 1분 전 대화인데 1분 전 대화 1분 전 대화 사실 제가 다시 꺼낸다고요? 살짝 틀려가지고 살짝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아 그랬구나. 저도 그래서 사실 상반신 굉장히 좋아해요. 바스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네. 서로서로 크니까 좋네요. 예. 아, 재밌다. 큰 게 좋은 거예요. 뭐가 또 낫잖아요. 작은 거보다 낫잖아요. 어, 예. 예. 작은 거 좋아하세요? 예? 작은 거 좋아하세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작은 게 좋고. 작은 게 좋고. 진짜 이거 소개팅을 하는 느낌이잖아. 아 그러면 소개팅 방송 나가서 실제로 조금 뭔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남성분들은 있어요? 외모만 딱 봤을 때. 외모만 봤을 때요? 네. 외모 봤을 때는 없죠. 없었어요? 예, 한 예. 명도? 도대체 누구랬길래? 한 일주 전 연보성이요. 아... 예. 그럼 나는 어떠냐?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오~ 되게 잘생기셨고 진짜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럼 번호 좀 줄래? 번호요? 네네. 오 잘한다. 번호까지 바로바로. 혹시 그 노래자랑 초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뽑기할 때 연락드리고. 아 네. 여기 아 뭐야. 어 지금 언제 썼어. 너 근데 살짝 얼짜나. 자연스럽게 번호 따버리네. 예? 와. 갑자기요? 아 이게 내 번호거든? 아 네. 네. 이거 뭐 방송용 폰인가요? 아니요. 본폰이에요. 어. 저는 방송용 폰, 본폰 나누지 않아요. 뽑기 할 때 부실게요. 아 네. 같이 서로서로 상부상조 해요. 아 진짜 뽑기 하시나 봐요? 저 진짜 뽑기 해요. 뽑기 쪽으로는 일단은 거의 통달했습니다. 그러면은 1등이 1억? 일단 뽑기를 잘 뽑으면은 잘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비싸게 뽑았던 2억짜리를 뽑았어요. 네. 그거 언제 해요? 저도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오, 그거는 나중에 뭐 컨텐츠 할 때 모실게요. 그 왜 보성이는 왜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저는 딱 이렇게 첫인상을 딱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거죠. 잘생겼어요. 되게 아, 괜찮아요? 네. 근데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걸 왜 물어보시죠? 애프터 신청하려고요. 애프터요? 갑자기 네. 여캠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여캠은 싫어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걸 모르면은 아... 모르니까 뭐 밥 한번 먹으면 좀 예.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쭤봤죠. 말 잘한다. 근데. 말 잘하네. 오, 말 진짜 잘해. 남캠 안 싫어하세요? 네, 전 남캠 안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저에 대해서 혹시 색안경 같은 거는 끼진 않았죠? 오. 색안경은 전 솔직히 잘 몰라요, 창현님을. 저는 진짜 노래자랑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거리노래방. 아, 거리노래방. 그거밖에 노래자랑 계속 노래자랑. 아, 거리노래방. 허참이에요. 거리노래방. 거리노래방과 이제 비그림 좀.
여기 올라가지고 제가 무슨 허찬도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아니 무슨 내가 허찬이냐고 아 제가 노래 자랑은 아닌데 예 너무 죄송해요 아 죄송하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아 송해 일단 제 개인적으로 뭔가 나중에 거리 노래방을 다시 하게 되면은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예. 나와주시면 너무 좋으니까 예 MC로 한번 불러주세요 MC로 노래를 진짜 못해가지고 어? 저는 뭐 이제 리액션으로 노래도 해주시나요? 노래 진짜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듣고 평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 20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니야. 리액션 할 때 하는 노래들이야. 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하셨다. 아 부담스러운 건 제가 안 했다. 아 근데 제가 저는 괜찮은데 정 떨어지실까 봐. 아 아니에요. 저 노래 못하는 사람 좋아해요. 술 잘 드시나요?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아, 잘하시네. 아, 잘하시네요. 아, 살짝 술 땡기긴 하는데 우선 이거 한번 웃기겠다. 돈을 뻗으면 알 수 있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가을 내 가을네요? 가을 누구예요? 아니 가을 박가을 가을 내게 한번 와주세요 신새끼들 아 예? 누굴 찾고 있나요 그대가 찾는 사람 여기 있는데 내가 지켜줄 사람 존나 섹시해 내가 바라볼 사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촬영해도 돼요? 안 돼요 방송, 그거는 안 돼요 방송에 올리고 싶어요 저 섹시하죠? 예 아, 잘하네 잘한다 씨발 새끼들 자 욕한 거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저 씨발 새끼들 제가 환청이 들릴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살짝 그 이쪽에 좀 믿었다가 어제 흉가 갔다 오다가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아, 혹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좀 해주시면 밥 사. 그쪽도 보고 싶거든요. 예? 저는 원해서 본 게 아니고 갑자기 옷을 벗고. 그래요. 옷 벗는 건 아니고 그냥 댄스 조금 혹시 가능할까요? 댄스요? 네, 살짝만 답중 그냥 답중. 아 짤막하게 이제 짤막하게. 왜냐면 저도 보여드렸는데. 오. 오우 아니 이걸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밥 한번 살게요 홀리쉣이네요 너무 좋네요 하라는 거 다 하네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밸런스가 네. 감사합니다 오우 네. 와우 좋고 마지막 한 번 근데 솔직히 딱 그 첫인상에 이렇게 뭔가 사람이 딱 이렇게 호감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이거 진단해. 이거 지력을 안 돼요. 제가 맛보신 거에서 네.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일단은 자랑할 게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조금 몸을 좀 보여드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 네. 절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밥 한번 진짜 꼭 먹었으면 네네. 좋겠거든요. 네네. 진짜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주셔야 돼요. 예? 먼저 연락을 주셔야 돼요. 마음에 드시면 연락을 하시면 되죠. 꺼지라 그래. 안돼. 혹시 왕자병 다니시잖아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나중에 뭔가 네네.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장난스럽게 하긴 했지만 좀 이렇게 제가 나이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틀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실까 봐 좀 장난을 좀 치긴 친 건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 방송을 켜져 있어서 또 방송 재미도 살려야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절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로켓단에서 박가린이 제일 제 자아가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사실 이제 갈림을 봤거든요. 그 로켓단 제가 보긴 했어요. 그때 체육대회 때. 근데 왜 처음에 모르는 척 하셨어요? 그때 사실 그 중에 박가리님이 제일 이쁘셨거든요. 나이스. 자연스럽게 나갔어. 자, 저 잘하고 있고 자, 안 됐어. 안 돼 달라고 한다. 안 돼 쓰고 다음번 안 질 거니까 그대로 해. 잘하고 있어, 지금. 너 지금 꿀쟁이야, 지금. 기대할게. 자, 저 안 돼.
안 되지 주세요. 어, 저 밖에 진행자 없어. 개새끼들 진짜 뒤질라고. 욕하지 마 우리. 아, 욕하면 안 돼. 욕하지 마 여기. 근데 하지 마. 이 새끼들 나를 파괴로 시키고. 뒤져버려야 돼.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넌 이거 지금 잘하고 있어. 오늘 캐리 10캐리 하고 새끼들. 있어. 넌 지금 아바타일 뿐이야. 이따 치고 싶어. 빨리 해. 개새끼야. 지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10만 찍고 가게야. 어 다음 소개팅. 누구야? 와! 지피 지피 지피. 아 로켓단이잖아. 똑같은 로켓단이잖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돼 보지 말고. 일단 안대를 쓰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네. 간 본다. 그리고 홀리 셔트. 어머! 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얼굴이 다른데 계셔가지고. 왜 자꾸 제 눈을 안 보세요? 아 예, 여기 수선으로. 아니 둥그란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보. 눈을 안 쳐보세요. 아, 예, 눈 보고 있어요. 이게 하면 보이거든요. 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홀리쉣. 어 예. 네. 왜 안 쳐보세요? 못 쳐다보겠어요. 못 쳐다보겠어. 손금 볼 줄 아는 집게. 아 예. 아 여기만 볼게요. 아. 네 집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집비요. 아 집비님이에요. 네. 아 집비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손금 볼 줄 아세요? 손금이요? 예. 아니요. 아 손금 못 보세요? 제가 손금을 굉장히 잘 봐요. 네. 제가 한번 이게 실례가 안 되면은 제가 그 이상형을 볼 때 손금을 조금 보는 네.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봐도 될까요? 네. 아 괜찮을까요? 네. 아, 어떻게 아 단명할 상이네. 어, 이쪽 손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니까 네. 제가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래요. 여기가 이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제물운이고 이게 네. 수명선이거든요. 네. 빨리 죽나요? 좀 많이 내일 죽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거의 마흔 내일 하겠는데 아, 보시면 아,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니 배들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아 마흔 때 살짝 고비가 와요. 마흔 때 고비가 아. 오고요. 마흔 때 고비가 살짝 오고 아픈가요? 아 네. 근데 이제 한 60 정도에서 조금 네. 위기가 살짝 올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 손금은 거의 근데 이거 마음에 들어 한 거 아니야? 자격증 있어요? 네. 아 저 진짜 손금 잘 봐요. 자격증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저희 할머니가 네. 무당이셨어요. 아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었어가지고 어. 제가 이런 것도 잘 봅니다. 천만 남의 아 왜냐면 40살 죽는다. 아 왜냐면 서로 천 넘는 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오래 만나야 되니까 아, 예. 오래 또 사랑하고 아. 그러려면은 제가 80까지 사는데 갑자기 60이 돌아가시면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장 오래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여쭤봤고요. 저는 일단은 일단 네. BJ 창현이고요. 네. 이제 내 실물 어때 물어봐. 홍대에서 그 허창 선생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대에서 노래방 네. 하고 있습니다. 노래자랑 네네네 네. 노래자랑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방송 보셨나요? 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잘해. 어 혹시 그 잘해. 기억나는 편 있으세요? 이제 기억하려고요? 그래. 보시긴 보신 거죠? 네 봤어요. 그럼 제 실물은 어때요?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얼굴 진짜 요만 아, 진짜 딱 이만한 거 잘 연기하네요. 아, 본인은 아니 안 웃겨. 네? 군인도 얼굴 이만하세요. 얼굴 맞아요? 아 얼굴 이만하세요. 얼굴이 이만하세요. 얼굴 맞아요. 아 진짜 얼굴 이만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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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맞아요. 얼굴 이만하세요. 아, 어 아니, 외계에서 눈, 자꾸 눈을 못 쳐다보시고 아, 일단 너무 계속... 나이스하네요. 네? 아, 얼굴이 너무 나이스하지. 어, 여자 볼 때 어디 보세요? 어 여자 여성분 볼 때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외모를 막 이렇게 많이 따지는 스타일은 많이 아니고. 따지시는 거 아니요 절대 아. 절대 외모 많이 안 따지고 네. 거의 일단은 대화를 했을 때 아니, 저랑 이제 일단은 토킹 어바웃이 좀 되느냐 일단 네. 1번이 그거고 아 토킹 어바웃 네. 중요하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돈을 좀 봐요. 네? 왜냐 나이가 살짝 아, 그러니까 살짝 아, 서로, 나이가 저 36이에요. 36. 네. 아이가 돈이라는 어, 저랑 게 저랑 10살 차이다. 아, 그래요? 네. 아, 26. 26이구나. 돈을 보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금전적으로 막 이렇게 풍족하면 좋잖아요. 서로 연애 생활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절대로 많이 번다. 아, 많이 번다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보고 좀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할 수 있을 정도. 왜냐면 그게 아, 자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집비님 얼굴 얘기하면서 성형현장을 물어봐. 몸매를 좀 봐. 아! 몸매. 어? 그립감이 아, 아, 가자. 근데 가야 돼. 아무거나 다 해야 돼. 저도 이제 자기 관리 좀 나름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성형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저 했어요. 하셨어요? 네. 아 저도 했어요. 어디 했어요? 저는 코만 했어요. 저도 코 했어요. 아 코 했어요? 얼마 전에. 존나 잘해. 갑자기 코가. 저는 솔직히 아 다른 생각을 했나봐요. 그 전에 훨씬 했어요. 여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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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나도 하셨나? 아 이마요? 이마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제 거고. 아 그러셨어요? 네. 혹시 코만 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아 그렇죠. 사실 그 전이 조금 나셨거든요. 아, 제 사실 보긴 했어요. 어머, 오래됐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오션월드 때도 했었고. 어머, 와 형 다 제가 봤거든요. 보셨네요? 그때 누구랑 했었는데 서윤이랑 했었나? 하이 언니 서윤. 아 맞죠. 아, 제가 그때도 봤는데 와. 그 전이 조금 더 나았던 것 아, 같아요.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이쁜데 아, 지금도 이쁜데 아직 자리가 덜 잡혔어요. 아 그래요? 그 전도 이쁜데 그 네. 전도 이쁘고 지금도 이쁘신데 근데 확실한 거는 아, 그때는 좀 바를 게 없어. 캔발이 좀 안 받으셨다고 아,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실물이 좀... 훨씬 나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실물이 그래도 한 최소 못해도 한 일단 서윤이 뭐가 내 방송 본 적 있는지 물어보고 내 방송 어떤지 아, 물어봐. 서윤이는 걔는 아 괜찮으세요? 친하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서윤이 좀 그랬던 것 같고 서윤이 뭐가지는 땄고 아, 일단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역행분들 외모 좀 많이 봤는데 다섯 손가락 안에는 못 들고 50 그래서 여섯 손가락 안 사이 네, 그 정도 사이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6티어 정도 된다. 뭐 그 정도 사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매는 어떠가요? 어 일단 뭐 원티어인 것 같아요. 와. 오, 야, 스킨십도. 아, 근데 불안하다. 왜 이렇게 이따리가 그렇게 불안하지? 아, 너무 불안하네요. 아, 많이 불안하다. 그래, 로켓단을 아신다니까. 가로챌라 로켓단에 일단은 제가 들어가가지고. 로켓단에 근데 원래 멤버셨던 거예요? 네, 계속. 아, 세 명이서 계속 같이. 아, 했어요. 그러셨구나. 이게 제가 좀 헷갈렸었나 봐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네. 저도 이번에 그 오션월드 자본에 들어왔었고 아. 그러니까 매년 오션월드나 아니면 비발디 파크에서 하는데 몸이 좋으셔가지고 아, 저도 한 로켓 하는데 그냥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노래 자랑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오션월드에서? 비키니 아. 비키니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키니 방송을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소개도 하고 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하면은 비키니요 저? 아 비키니 입으시고 저도 어머 빤스만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 그것도 못해도 돈천은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럼 할게요. 오 콜 오케이. 말을 존나 잘해. 저도 그리고 사실 로켓단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사실 저도 살짝 한 로켓 해요. 어디? 아! 대공포 미사일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로켓이 아니라 항상 이거 굉장합니다. 거의 텐션이 대공포 미사일 맨키로 네. 그냥 갑자기 막 쏘아 올리고 잘 받네 잘 받네 잘 받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 아 진짜로 텐션 진짜 겁나 좋아요. 막 가끔 뭐 이렇게 업됐을 때는 주체할 수 없을 아직 굉장히 업돼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좀 정신 좀 차릴게요. 제가 좀 흥분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굉장히 업돼 보여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제가 이거 아 치워주세요. 이거 때문에 이거 많이 한거 같아요. 잠깐만 만나봤어요. 그립 잡지 마세요. 아 그립 잡지 마세요. 나이 물어봤어? 몇 살 위로 만나봤어? 혹시 나이 차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좀 많이 업돼서 그런데 좀 조금만 네. 다운할게요. 혹시 이제 이거는 진짜 이 아까 방송적인 드립인 네. 거고 실제로 그냥 여쭤볼게요. 나이 위로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 위로 아 상관없어요. 나이 상 관계 없어요? 네. 마흔이어도? 네. 오 그래요? 자기 관리만 좀 잘 했다면. 오 저는 몇 살처럼 보여요? 초반? 초반? 아. 이게 나이를 왜 물어보는 거냐면 사실 서른다섯이 넘어간 남성분들이 많이 장난이에요. 이게 좀 힘들거든요. 뭐가 힘들어요? 예? 아, 네? 아 여러 가지 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아.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그럼에도 관계 없으신지 본인도 힘드실까? 저는 일단은 체력적으로는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해야지. 본인 이제 서른 살이 됐어? 네. 그럼 제가 실제 나이가 마흔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잘해. 아 진짜 잘하는데. 아니, 소개팅을 하는데 이렇게 말 끊임없이 한다고? 맞춰가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랑하는 네, 여러 가지로.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손카페 한번 오셔서 한번 뭐 좀 대접도 대접 네? 해드리고 싶네요. 아 나중에 기회가 아. 되면. 아 지금은 아니고. 어 지금은 아니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네. 좀 이런 자랑은 잘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기회가 되면은 제가 네. 가게를 하나 쬐끄맣게 하나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커피숍 하고 있거든요. 어머머. 예. 여기 저희 손가락 옷으로 비빔밥이나 한 그릇 저희 먹어요.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 제대로 한번 거기에 대접하겠습니다. 비빔밥 전문점이거든요. 언니들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어 오셔도 돼요. 네. 저희가 진짜
어떠냐면 저희 커피숍이 일단은 원두를 거의 그냥 케냐에서 진짜 받아와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비빔밥을 해드려요. 예? 진짜 비빔밥이요? 네, 커피로 비빔밥을 만들어요. 저희가 좀 대식가여가지고 사기꾼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표정만 없이 만들고 가지고 와 진짜 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 세 끼는 좀 힘들고 일주일 내내 가면 되나? 아 그 정도까지는 한 달 내내 가면 되나? 한 끼만 딱 드실 수 있게끔 진짜 하겠습니다. 대식이라는 게 왜 대식이에요? 드시고 난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이쪽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가세요? 여기로 다 저장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다 저장을 나이스 하지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예? 저 한번 보여주세요. 웨이브 또 해. 잠깐 일로 오세요. 벗어 벗어. 자켓 벗어. 아유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춤추러 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시면 제가 한 번 정도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예 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살짝 아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조금... 이거 다시 여기다. 아 네. 아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아 잠 그림 잡지 마세요. 네. 아니 잘 녹은다. 멘트를 하면 좀 떨리는데 창현이 마음에 들어. 아 아닙니다. 혹시 애프터 신청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아 혹시 전화번호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아 제가요? 네. 일단은 그냥 궁금한 건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제 번호를 찍어드릴게요. 제가 마음에 드시면 연락 마음에 드시면 통화 버튼을 누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주시면 돼요. 역시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실 거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할 거고요. 아 속상해 역시. 예측은 안 되겠죠?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진짜 아 착용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기대하는 것만 미치세요. 벗어 이 새끼야. 아니야. 마음에 드시나요? 어 갔으니까 제가 다음 소개팅에 들어갈 거야. 드시나요? 이씨. 야 이거 제대로 되는 건 맞는 거지. 해리하고 있어. 우리하고 있어. 할 게 없어 우리가. 우리 의식하지 마. 우리 의식하지 마. 재밌어. 우리 의식하지 말고 형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화면에다고 삿대질 하지 마. 그 빤대질 하지 마. 뭘 잘하고 있어, 개새끼.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얼마나 잘하고 있어? 95,000명. 소개팅 방송 있어. 약간 루즈할 수도 있거든. 아니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잘한다. 어, 진짜 역대급이야 말, 이거.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거 여자랑 이 형은 그러니까 이 형은 여자 앞에서 말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누구 오는 거야? 누구야? 이제는 형이 좀 많이 해줘. 우리가 대기하겠습니다. 보면서 흐름 보니까 형 주세요. 우리가 뭐 가쁜 멘트 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까 그분 오는 거야? 내가 봤던 분? 미친놈. 야 니들이 멘트를 줘야지. 맞다 맞다. 누구야? 나 긴장돼서 이거 아무것도 못 먹었다 야. 우와. 와. 얘들아. 와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이게 누구야? 똑똑. 야 안 돼 벗어 안 돼 벗어. 똑똑 안 돼 벗으라고? 알았어요. 아 저거 우리가 말하는 거 멘트 치지 마. 어? 아, 안녕하세요. 그대로 치면 안 돼. 행동만 해. 어.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세상에나. 근데 제가 이쪽 얼굴이라서 이쪽을 네. 제가 이쪽에 앉아도 돼요? 아 이쪽 얼굴이 더 이쁘세요? 네. 아 바꿔드릴게요. 오 이런 거 좋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이니까 더 잘 나와요. 이쪽 얼굴이 더 잘 나오니까 저쪽에 앉는데. 살짝. 어이 그거 신경 네. 되게 많이 쓰시나 봐요. 살짝 아. 방송하러 오셨나 봐요. 실내인데 자켓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인사. 본인이 실제로 어디 얼굴이 보이나요? 죄송한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셨나요? 이쪽 얼굴이. 네. 아 그래요? 어때요? 어 봐주세요. 이쪽.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 때문에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죄송한데 살짝 의상이 의상 아 아니 나이스 오 털고 치료하러 오신 줄 아우 잠깐만 너 해 나이스 의상 어 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어 아까 나이스 벗으시면 바꿔 할까요 그러면 아 아직 안 벗으셨어요 아 미쳤나 왜 그러세요 저 아,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박이다. 초반남이니까. 왜 이렇게 많아? 방송하러 오셨네. 아, 일단 좀 그런 저도 방송으로 대업하실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아, 간단하게 제가 네.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여캠이고요. 아, 네. 은지. 아, 여캠. 아, 네. 은지님. 네. 어떤 방송 하세요?
주로 식대 뽑기를 하고 있죠. 식대 뽑기. 아까도 뽑는 분 왔다 가셨거든요. 아 뽑기 전문이세요? 아 식대 식대를 많이 뽑구나. 네. 전문이 뽑기긴 합니다. 아. 근데 싫어하시죠? 되게.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왜 싫어하냐면 이 제가 이제 그냥 저의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사실 제 얘기예요. 여캠인데 남자친구가 없는 척 해가지고 그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서. 아 그래요? 아 그래 본 적 있어요? 네. 아 사실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여캠한테 이게 세 번 깔고 그래 본 적 있어서 그래서 그랬거든요. 와 일단은 저기 동병상련해요. 본인은 안 그러죠? 아 제가 그랬다고요? 예? 아니, 본인이 보냈다 와 세 네. 번이 있었었어요? 두 번째 아, 그거는 아니고 네. 네 그냥 그래 본 적이 있다 아~ 남친이 있는데 네네네. 남친이 없는 척을 해본 적이 있다 지금은요? 아 지금은 진짜 없으니까 여기 나왔죠. 카톡 공개 가능한가요? 카톡이요? 네. 아 이거 방송용 폰인데. 아 그래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뭐 방송용 폰이시니까 네. 또 박연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요. 살짝 진짜 이 분위기 타이밍 아, 어떻게 들어야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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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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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용 번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냥 전화번호 다 보여. 아, 그냥 자신 있게 봐. 나중에 정말 뭔가 이렇게 연이 된다 연이 좀 된다고 하면은 말을 이렇게 더듬는 아, 좀 원래 살짝 더듬는 거 좀 좋아해 가지고 혹시 딴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연이 좀 된다고 하면은 카톡 보여 줄 수 있으세요? 어, 당연하죠. 우와. 그러면 이걸 보여 준다고? 지금 보여 주세요. 연이 됐으니까. 그럴까요? 까봐. 오! 빨리. 오, 까봐. 일단 볼게요. 근데 방송용 폰이라. 아, 방송용 폰이고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아. 꼭 봐야 합니다. 방송용 폰으로 꼭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황. 좀만 당황했다. 더. 왜 표정이 썩으시나요? 아, 예? 잠깐만요. 아, 잠깐만. 좀만 더. 아, 이거 살짝 좀만 더 진해 주면 되는데. 어, 살짝 표정이 좀 썩으셨는데요, 지금? 아, 네. 두 번째 보게 된다면 두 번째요?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네. 뭐 알겠습니다. 그 은진님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아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마음 말이 안 들어. 은진 너 나랑 옛날에 봤잖아. 그런가 가 가을 때는 괜찮죠. 맞아. 살짝 눈빛 보내고 있었거든. 마음이 내가 기억했을 때는 그때 왜 나한테 눈빛 보냈어? 나는 전 오빠가 저한테 보낸 줄 알았는데. 구라치지 마. 네가 나한테 눈빛 보냈어. 아닌데. 그때도 나한테 눈빛 보냈어. 네 남자친구랑 있었고 나도 내 여자친구랑 있었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야야, 눈빛 보냈잖아. 야야 친구라 너 왜 그래. 그만해. 그만해. 야야야 이런 거 하지마. 눈빛이셨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과거의 연인들에 대해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또 친한 분이었고 나도 이렇게 되었던 분이잖아. 솔직히 그런 관계가 있던 사람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지 좀 궁금해. 왜냐면 이제 실제 연애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볼게. 내가 친했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긴. 그래? 오빤 가능. 저요? 난 저는 일단은 당신이 안 된다면 저도 안 돼요.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가주세요. 만약에 저 아니 이렇게 하면 일단 나가주세요. 좋습니다. 나 말했잖아. 근데 어제 표정이 안 좋았어. 이 형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딱 들어왔을 때 안 될 수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가야 돼. 원래 자리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고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게 이 형이 찐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 이 형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어거지 마. 아바타긴 한데 자, 진짜로 지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형 할 말을 하네. 존나 멋있네. 커피가 어디 갔지? 이게 이 형이 언제 핀토가 살짝 상했냐? 처음에 잘해봐. 어디 갔지? 이가 또 잘 나와요. 약간 이때 살짝 좀 상한 거야. 어? 이번 분 이쁘니까 안 돼 벗자마자 자, 저 일단 쳐. 대기하겠습니다. 누구야? 오, 예스! 오! 시가 조정하는 거 존나 재밌네. 와, 야, 오셨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셨나요? DJ 추락님이라고 신입인데. 와, 오셨나요? 남순님 오셨어요? 어, 안 돼 벗어. 오셨나요? 아, 야, 존나 이쁘다. 안 돼 벗고 춤추면서. 오, 예스, 호. 밝아. 와, 진짜 이쁘다. 오, 약간 서양인 같다, 맞지? 오, 예, 좋네요. 진짜 이쁘긴 하다. 아, 형 나이 물어봐 나이. 몇 살이세요? 왜냐면 10살 차이까지 그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너무 이쁘신데? 아, 뭐 그냥 보면 추랑님? 아, 몇 살이세요? 21살이요. 21살이요? 와우. 아, 근데, 근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저 정도면? 저 나이 아세요? 너무 이쁘신데? 모르세요. 어, 저는 올해로 서른이고요. 네, 올해 30살이고 잘하고 있네. 9살 차이 나거든요. 딱 제 반송 본 적 있으면 혹시 9살 정도 생각하세요? 차이 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 몇 살까지 혹시 가능하세요? 저, 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구나. 몇 살까지 만나봤어요? 근데 존나 이쁘다. 한 살까지? 아, 근데 한 살까지 만나봤으면은 사실 그 정도면은 9살, 10살 차이 나도 만날 만 하거든요. 어, 21살이나 22살이나 30살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 혹시 재방송을 보셨나요? 저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홍대에서. 아, 네, 보셨구나. 멀리서 뵌 적 있어요. 아, 실제로? 응. 실제로 그러면 겨울이었어요. 겨울 때 어땠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다른 분들 노래 부르는 거 듣다 갔어요. 아, 어, 그러면은 그때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어때요? 그냥 아, 궁금해요. 네, 실물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아, 그때는 어떻게 보면 노래 자랑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때는 아니 그냥 허참이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면전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다가. 그래서 조금 궁금한 거죠. 어떤지 실제로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어, 가까이서 보니까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럼 제가 더 가까이 돼, 얼굴. 얼마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까이서만 봐도 돼요? 조세 거를 조금 제가 좀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존나 이쁘게. 아, 진짜 이뻐. 탑이야. 그래서 그런데 조세 그룹에 들어갔어요. 가까이 와봐요. 좀 더 가까이 와봐요. 왜 들어갔어요? 어, 재밌어요. 돈꼬쇼. 아, 돈꼬쇼. 아, 제가 보셨어요? 여자가 진짜 좋아한다. 돈꼬쇼는 못 봤거든요. 저도 한 돈꼬쇼 하는데. 돈꼬쇼 혹시 그러면은 실제 리얼로 볼 수 있나요? 저도 사실 거의 한 돈꼬쇼 하거든요. 일단 시작부터 저는 일단 똥꼬 시작해서 똥꼬를 한 번 봤어요. 이 형 텐션 올랐네. 어, 네. 올랐다, 텐션 올랐다. 어, 진짜 텐션 좋아하네. 저는 일단은 거의 시작부터 린지진 키면은 거의 똥꼬를 시작해서 어? 하실래요? 어, 오케이 좋아요. 뭐 어떤 거 하실 때 어떤 거 하실 때요? 그냥 아무 아무거나? 제가 다 혹시 노래 같은 드릴게요. 거 있나요? 핸드폰? 핸드폰 있으세요? 어, 핸드폰 하나 맞추세요. 여자가 먼저. 어, 여자가 먼저? 제가 웬만한 거 다 맞춰주게요. 어. 다 맞춰드릴게요. 와, 미쳤다. 해보세요. 너무 이쁘다. 오, 진짜 존나 거? 이뻐. 진짜 이쁘다니까. 아, 남순 로켓. 혹시 남빡이세요? NS?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일단 전 NS 좋습니다. 아, NS 좋아요. 네, 그거 좋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다른 알파벳만 아니면 돼. 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예. 네. 자, 그러면 그 똥꼬쇼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그 핸드폰 잠깐만 줘보실래요? 진짜로? 제, 예, 핸드폰 잠깐만 줘보세요. 핸드폰. 아, 뭐 노래 하나만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미친 물도 달라고. 어, 이거 맞아요. 그냥 물까지 뿌려 네 몸에. 맞춰 나가야지. 안 맞더라도 아, 서로 맞춰 나가야지. 이런 게 똥꼬쇼예요. 아, 선배가 보여드릴게 하면서 그냥 꼰대 짓해. 아.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많이 목이 타서 그런데 그 생수 좀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진짜 하려 그러는데. 야, 진짜 하려 그래. 일단 노래 하나 시키면 다 해봤지. 어, 이거 빼는 거 없어. 이런데 활용하니까 캐리하네. 아, 형, 형. 어. 아, 제가 근데 사실 돈코쇼에서의 그 원조거든요. 그 잠깐만요. 노래 혹시 아무거나 하나 틀어줘 볼래요? 전 아무거나 즉흥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거나 다 틀어보세요. 다 틀어보세요. 아, 아무거나 틀어보세요. 아무거나 다 맞춰드릴게요. 자, 선배가 하는 걸 잘 보시고 후배님께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따라할게요. 아, 나 아주 좀 꼰대 같은데 방금. 아. 예. 어떤 걸 틀어? 아무거나 틀으세요. 소리가. 소리 키워주세요. 나갔다 온 사이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뜨물나기 말을. 어, 아, 해주시고 스피커 조금만 줄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줄여요? 아, 하시면 돼요. 줘 보세요. 진행 말투 하지 마. 진행 말투. 편한 말투. 편한 말투. 이게 뭐예요? 아, 이거에다가 아이씨. 아, 아 이거 자, 잘 보세요. 야, 지금 나 이거야, 이거야. 잡을 수 없다, 잡죠. 너 이거야. 장배, 야 장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 모습 어때요? 잘하신다. 지금 제 모습 어때요? 이 정도는 돼야 똥꼬씨 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있다. 지금 제 모습 진짜 멋있다. 어디냐? 가까이 와서 보세요. 아 맞죠 이거. 가까이 와서 보세요. 와. 똥꼬쇼를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래야지 피를 줘. 아니 그리고 그래, 같이 옆에 서봐. 같이 옆에 서봐요. 동생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 오 존나 잘 어울리는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네. 가끔만 이쪽 서보실래요? 저랑 좀 서보실. 오 와 비율. 와 키 진짜 크다. 와 뭐야? 너무 잘 어울린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어울리는 한쌍 아닌가요? 와 너무 좋은데? 딱 좋다고 하시는데 그 수건 갖다 머리 좀 털어달라고 안 하보라고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 수건 갖다가 머리 좀 혹시 죄송한데 제가 손을 다쳐서 여기 보시면 머리 한 번만 좀 털어 손이 너무 다쳐서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아 엄청 커. 머리 좀 털어주세요. 얘들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아, 오, 야, 감사합니다. 못돼요. 야, 야 좀 더 좀 더 달달해, 맞지? 어, 칭찬해 칭찬. 얼굴도 내가 본 사람들 최고 이쁘고 비율도 좋고 말 칭찬 좀 많이 해줘요. 와. 근데 진짜 잘 받아주네요. 보통 이 정도로 미친 짓 하면은 솔직히 못 받아주거든요. 제가 살짝 한 사이코 하는데. 진짜 이 정도 인성에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몸매면 솔직히 나이 차만 극복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아... 제가 서른 살이 아니라 36이에요. 아 36?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형 진지하게 물어. 아 뭐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안대를 쓸게요. 안대를 쓰고 와, 아직... 진짜 괜찮다 생각하면 남아 주시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그냥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10초만 할게요. 잠깐 좀 진짜 괜찮다고 얘기했으면 시간 조금만 더 잠깐만요. 9.5 500명 남았어. 창구랑 500명 남았어. 다음 멤버도 있잖아. 근데 목표는 채워. 잠시만요. 이대로 보내드리면 너무 아까워서 얘기 조금만 더 해요. 저 진짜 이번엔 제가 죄송한데. 마음에 들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말해. 제가 이게 손가락이 다쳐서 그러는데 이게 손가락이 너무 다쳐서 그러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나한테 쓰라고 이제 꺼지라 그래. 농담이고 좀만 입가락이 다쳐서 달달해 미칠 것 같거든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아 농담이고 제가 안대 쓸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남아주시고 자 꺼지라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일어나세요. 아니야 됐어. 됐어 형 다 하잖아. 꺼지라고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5 8 7, 6, 어! 5, 와, 진심 아니야? 난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어. 약간. 아... 제발! 이 형 진짜 근데 찐텐이야, 진짜로. 이번에 찐텐이었어. 형 찐텐이었으면은 손으로 5 한번 해줘. 안 돼, 써야 돼, 형. 안 돼, 써야 돼. 아, 형 진짜 쌉캐리하고 있어, 진짜. 너무 고마워. 아, 10만 찍었어. 안 돼 좀 주실래요? 안 돼 좀? 15 오바지. 안 돼 좀 주세요, 안 돼 좀. 안 돼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살 차이 좀 치워주세요. 차면역이 어때서 하나잖아. 몇 명 남았는데 이제 끝났나요?